의원님 계세요? 아이고, 우리 의원님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예? 언니, 의원은? 그게 오래전에 돌아가셨다고. 그래, 난 몰랐네. 괜히 너만 고생시켰구나. 아니야, 의원님을 꼭 모셔왔어야 했는데 미안해. 언니 다리는 좀 어때? 아까보다는 나아졌어. 집에 가자. 언니, 아이들이 기다릴 텐데 잠깐 들렸다 가면 안 될까? 그래, 그럼 그렇게 하자. 아! 언니! 문희야, 난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 너 혼자 다녀와. 아! 아! 언니, 그냥 집으로 가자. 아이들은? 내일 또 만나면 되지 뭐. 사정 설명하면 이해해 줄 거야. 그래? 그럼 집으로 가자. 아. 아. 보름달아, 이제 그만 들어가자. 이러다 병나면 어쩌려고. 싫어! 나 언니 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릴 거야. 누나는 안 와. 아까 얘기하는 거 못 들었어? 안 온다고. 아니야, 와. 꼭 올 거야. 난 여기서 기다릴 거야. 안 온대도? 이 바보야. 순 거짓말쟁이 나쁜 년을 왜 기다려? 왜 오빠 속을 썩이냐고. 응? 왜 그래? 자네 무슨 일 있나? 아이, 괜찮다니까. 괜찮긴 뭐가 괜찮아. 옷도 좀 꺼매고 나랑 술도 한잔하세. 자네 기운 없는 꼴 내가 너무 보기 싫어. 문희야, 마침 잘 왔다. 여기 춘추의 옷을 가져다 좀 꼬매오느라. 전에 없이 너한테 냉랭하더라는 거지? 왜 그런지 모르겠어. 혹시 오빠 앞이라 내색하지 않으려고 그러는 게 아닐까? 그런 걸까? 정 궁금하면 내가 살짝 물어봐줄까? 언니가? 응.
이 옷 가져다 준 척 하면서 오빠 눈치채지 않게 살짝 연유를 물어볼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언니, 고마워. 뭘? 확실히 무슨 고민이 있어. 왜 그래? 자네 혹시 당나라로 떠나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건 자네도 원해서 한 일이잖나. 당나라로 떠나는 것 때문에는 아니야. 개인적인 일이니 너무 걱정 말게. 세월이 지나면 다 잊혀질 일이야. 옷이 다 됐나 보네. 들어와라. 어째서 문희가 가져오지 않고 네가 가져왔느냐? 문희는 낮잠이 들었고 옷은 제가 꿰맸어요. 뭐? 참, 왜 애가 점점 그렇게 되는지. 오빠,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제가 하나, 문희가 하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보이가 날이 갈수록 속이 깊어지는구나. 이제 시집을 보내도 되겠어. 물어봤어? 뭐래? 그게 문희야, 김춘추 그 사람 정말 나쁜 사람이더라. 옷을 가져다 주려고 갔다가 오빠하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 뭐라는데? 네가 귀찮다고. 뭐? 음식 솜씨도 없고 아이들 돌보는 것도 서툰데 자꾸 엄마게 찾아오는 것도 반갑지 않다더라. 네가 자꾸 오겠다고 하니까 예의상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좀 대신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아이들도 사실은 네가 오는 걸 그렇게 반겨하진 않는다고. 억지로 달래놓긴 했는데 언제까지 아이들이 자기를 따를지는 모르겠다고 하더라. 문희야, 괜찮아? 어떻게, 어떻게 그런 말해. 정말 나쁜 사람이야. 괜히 너만 상처 입게 생겼어.